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이제 사람들이 의지가 나와서 돈 벌어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모든 나라들이 다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게 받아들이고 돈을 쉽게 투자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. 근데 그런 시기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? 이렇게 그나마 우리 밖에 그냥 한국 같은데 국내 생산 국내 저기 저 뭐야 플랜처가 있고 다 국산으로다가 재직하고 국산으로다가 저기 뭐야 염색 참가해서 고객이 계속 어떠하지 않는 이상 고객이라는 게 그 유동적인 고객이 있거든요. 아, 뭐 왜냐면은 의미는 없어요.
맛있는 돌고기. 봐봐, 이봐봐, 이봐봐. 그 다음에 가수치가 여기야.